오늘 이슈는 기부 마라톤 마카롱 팀 귀걸이입니다. 하나 둘. 어제 서울 상암 여의도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스포츠 기부 축제가 열렸습니다. 기부하면 약간 멀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다고 해요. 축제를 즐기기만 하면 기부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벤츠코리아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올해 4회째 기브앤레이스 마라톤인데요. 쇼트트랙 국대 곽윤기 선수와 MBC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까지 있었는데요. 와, 분위기 장난 아니죠? 2만 명이 마라톤에 참여해서 총 9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고요. 기부금은 어린이 병원 등에 전달돼서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쓰입니다. 참가비도 전액 기부되는데요. 참가만 해도 고퀄의 티셔츠 매달 굿즈를 이만큼이나 받아서 러닝좀 한다는 사람들한테는 세자 마라톤이라고 유명했다네요.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 알차게 준비하면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기부 동참하고 기업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 할 수 있겠죠? 스포츠를 매개로 한 기부 페스티벌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운동도 하고 나눔도 실천하고 아이디어 엄청 힙하죠? 저도 열심히 운동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지네요. 저 마카롱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 번에 5개도 먹고 이러는데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21개 브랜드 마카롱을 검사했더니 6개 제품에서 황색포도 상구균, 2개 제품에서 기준치가 넘는 타르색소가 검출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글쎄 마카롱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더라고요. 마카롱을 소규모로 만들어서 온라인 위주로 판매하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과자류로 분류되는데요. 이러면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대요. 빵이나 순대 같은 다른 식품은 유통 전에 반드시 검사하게 돼 있는데 마카롱이 포함된 과자류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인터넷에서도 정말 많이 팔잖아요. 소비자원은 마카롱도 품질 검사를 하게끔 식약처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고요. 업체들도 위생관리 개선을 하겠다, 색소를 줄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제발 맘 놓고 먹을 수 있게 잘 좀 부탁합니다. 착용만 딱 하면 저절로 피임이 되는 귀걸이가 있다? 미국 조지아 공대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피임 호르몬이 함유된 패치가 붙어 있어서 피부와 접촉해서 피임약이 몸에 흡수되죠.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금연 패치나 멀미 패치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연구팀은 반지나 시계, 팔찌 같은 더 많은 액세서리에 이 방법을 적용할 계획이랍니다. 따로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피임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하겠죠. 아직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발 단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임법 곧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 구독자가 곧 10만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하면 좋을까요? 라이브? Q&A?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내일 봐요. 안녕! 너무 목이 튀었나?